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연골판의 후방 기시부 파열 혹은 다른 말로 뿌리 파열의 정의 및 진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판 뿌리 파열의 정의로는 반월상 연골판의 맨 뒤쪽에 있는 후방 기시부가 뼈 혹은 연골이 견열 손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부착부에 1cm 이내에 방사형 파열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반월상 연골판에 뿌리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연골판이 없는 경우와 같은 생역학을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훅 스트렝스에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대퇴골과 견골의 접촉 면적이 감소함으로써 접촉 압력이 증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국 조기 관절염이 유발되겠습니다. 치료로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골판을 부분 혹은 완전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단기 결과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주로 하는 치료는 봉합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가장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으며 관절역학, 접촉압력, 관절염 예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달처럼 생긴 연골판이란 뜻입니다. 무릎을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무릎에 요 안쪽이 있고 바깥쪽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반월상이라 해서 반달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초승달처럼 생겼고요. 내측이 더 크고 외측이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무릎 주위의 뼈와 인대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월상 연골판이 이렇게 보시면 가장자리는 두껍고 안쪽으로 갈수록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로서 전후방 십자인대도 있지만 반월상 연골판이 있음으로써 무릎이 앞뒤로 빠지는 역할을 방지하고 무릎의 안정화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에 있는 대퇴골과 견골 사이에 있는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음으로써 대퇴골과 견골 사이의 뼈에 윤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중요한 역할로서 서거나 보행을 할 때 체중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반월상 연골판에서는 체중이 반월상 연골판과 관절 연골이 고르게 분포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후방 기시부 파열이 있을 때는 연골판 기능이 없어짐으로써 연골판이 옆으로 빠지게 되고 관절 연골만 체중이 집중됨으로써 관절염이 빨리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역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은 외상보다는 70%는 퇴행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쪼그려 앉는 일을 장기간 동안 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후방 기시부는 뼈에 부착이 되어 있음으로써 운동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오래 앉았게 되면 그쪽이 퇴행성 변화가 서서 일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툭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도를 보게 되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10에서 2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발성 인대 손상에서는 3%, 그리고 후방 기시부 파열 환자의 80%는 대퇴골이나 견골에 무혈성 괴사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가 있단 말은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이 주로 많이 생기는지 위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자형 다리가 있는 경우,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나이가 더 많을수록, 세 번째로는 뚱뚱할수록, 뚱뚱하게 되면 체중이 많이 실림으로써 연골판 파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 파열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금 뒤쪽으로 무릎 뒤쪽 혹은 종아리 혹은 허벅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예약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무릎을
완전히 굴곡시 통증을 66.7%에서 호소를 하게 되고요. 관절선 압통, 관절선 압통이라는 것은 관절을 이렇게 눌렀을 때 61.9%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에서는 맥머레이 검사상에서 51.1%에서 양성이 나오겠습니다. 뿌리 파열에 파열된 형태에 따라서 1형부터 5형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형이란 것은 부분 파열 혹은 불완전 파열인데 아직 붙어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파열이 되겠습니다. 약 7%에서 나타나고요. 2형이 68%로 가장 흔한 것으로서 완전 파열이면서 전위가 9mm 이하입니다. 파열된 간격이 3mm, 6mm, 9mm에 따라서 ABC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형이라는 것은 완전 파열이 있으면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서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3형이 예후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다. 4형이란 것은 타선으로 파열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5형은 뼈를 물고 떨어진 것을 5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방 기시부 혹은 뿌리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MRI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골판이 검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비해서 이 MRI에서는 후방 기시부 부분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트렁케이션 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로로 찍은 MRI 검사상에서 연골판이 삼각형으로 검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비해서 이 후방 쪽, 뒤쪽에는 연골판이 약간 뿌옇게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유령 사인 혹은 고스트 사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연골판이 기능이 없어짐으로써 바깥쪽으로 이렇게 3mm 이상 돌출 혹은 밀려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